안녕하세요. 2020 강서역치학교 온라인 협치 클래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매년 구민 여러분들의 협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해 강서협치학교가 진행되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구청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구민 여러분들이 직접 마주하고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2020 강서협치학교 온라인 클래스 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1강 협치와 민주주의, 2강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이해와 실체, 그리고 3강 사례로 알아보는 협치현장 소통법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 분의 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유능한 분들 모시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 2020 강서협치학교 온라인 협치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청하고 계신 강서구민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소개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아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협치를 담당하는 부서였던 서울시 지역공동체 담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3년 9개월의 경험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협치에 대한 이야기에 잘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강 협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을 해주실 텐데요. 본격적인 강의 앞서서 맛보기라고 할까요? 간단한 설명과 또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들어야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의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고민들을 조금 구체화시켜 보는데요. 오늘 6화 언제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하는 내용에 따라서 협치를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그리고 어디 장소에서나 해야 되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부분을 협치를 좀 중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그동안에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녹아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협치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했던 마음이나 아니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교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 1강 서진아 강사님의 협치와 민주주의 교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서진아입니다. 저는 현재 자치와 사람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강서구민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협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씩 협치가 도대체 뭐야?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서울시가 협치라고 하는 단어를 주요한 정책으로 삼고 내세운 게 2016년인데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멸치 꽁치도 아니고 웬 협치?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협치의 의미는 정치권 사이의 협력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협치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협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겁니다. 통치라고 하는 게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이 협치는 힘을 합쳐서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가 힘을 합쳐야 하는 걸까요? 협치는 협력적 거버넌스, 콜라보레이티브 거버넌스를 우리말로 바꾼 단어인데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확실한 민간 파트너십을 협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협치가 이야기 나왔는지는 조금 뒤에 나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협치를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동의 통치, 공동의 의사결정 그 자체, 즉
권한을 이 협치를 하고자 하는 그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협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협력과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협치를 다른 의미로 협업, 자치, 분권,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진 상태를 협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협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들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행정부서 내의 협업 또는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거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민간들 사이에서도 그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이나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협업이나 협력하고 협치가 다른 점은 자치가 중요한 요소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는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말로만 결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문제를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행력까지 담보하는 주민 주도력이 높아지는 상태를 협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제 벌써 근대 국가 되고 난 이후에 거의 이제 60, 70년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데,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분권이 중요하다고. 서울시 또는 자치구,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건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서 안 돼.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건 중앙정부가 해결해 줘야 될 일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 주변의 자그마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분권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협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협업과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함께 성숙되어야지만이 협치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협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을까요? 협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완성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 주민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만들어져 와서 발전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져 온 거거든요. 제일 처음은 모든 것을 공공이 주도하던 때였습니다. 60, 70년대, 지금 아직 60, 70년대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60, 70년대를 상상해 보시면 그때는 모든 일들을 행정, 공공이 주도해서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주민은 동원의 대상이었죠. 그러다가 80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조금씩 확대되어서 공공이 중심이 된 단계. 그때는 이제 자문위원회나 다양한 형태로 시민 참여를 정부가 독려하는 단계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해내야 되는 업무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 위탁 사업들이 진행되었죠. 그 다음의 단계로 공동 주도입니다.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정책 기획 및 실행 평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협치, 이 거버넌스의 단계가 공동 주도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공공 중심과 공동 주도의 그 중간쯤의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치가 더 고도화되면 완벽한 주민 주도, 주민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확대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즉, 협치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이런 발전 과정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들을 보면 이게 발전이 직선으로 쭉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건 너무 공공 중심으로 가는 거야 하다가 이 미인의 주도력이 좀 높아지는 것,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의 발전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의 협치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2016년 11월 27일 협치 서울 시민대회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있는 구호가 보이시나요? 협치 서울 참여해서 권한으로. 2016년 서울시가 협치를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기 이전에 가장 두드러진 핵심적인 협치에 관한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은 협치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참여, 시민 참여를 이뤄내는 정책이라고 하면 참여 예산이었어요. 참여 예산을 통해서 시민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일정 부분의 예산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정도였는데 이 단순히 참여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 행정 전반에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 협치 서울 시민대회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11월의 일이에요. 지금이 2020년 12월이니까 얼마 안 지났죠? 협치가 여러 주민의 일상으로, 활동의 중심으로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지난번 강서구에서도 협치 사례 공유회 뭐 이런 거 하셨죠? 성과 발표회도 하셨고, 우리가 만들어 온한 4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협치의 다양한 성과물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더 되돌아가서 협치가 뭔지는 알겠어. 협치는 민관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공동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나는 행정, 이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즉 정부가 어떤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골치 아프게 왜 나까지 민관 파트너십이 이루어서 뭘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협치는 행정이 먼저 필요해서 시작하자고 손을 내민 겁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서울시가 서울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다 보니 너무 문제가 복잡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하에서 협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게 이제 구로도 다 넘어간 거죠. 이것처럼 행정이 먼저 거버넌스 협치에 대한 필요를 느낀 겁니다. 행정, 정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주체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시는 거고, 그 세금을 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거고, 월급도 공무원들은 월급도 받는 거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 문제가 워낙 복잡하니까 행정 혼자서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와 네트워크를 하고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꾀하게 됩니다. 주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협치라고 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건, 주권자의 권리입니다. 아까 난 세금 냈으니까 아무것도 안할 거야. 알아서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돈으로 그냥 띄우고 자기의 권리를 좀 방기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권력이 시민,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그런 문제 많이 느끼시죠. 나는 세금도 내고 투표도 열심히 하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거나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에 있어서 참여하라 그러면 열심히 참여도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이 더 좋게 변화하는 걸까?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시민은, 주민은 이 문제, 내 일상을 둘러싼 어렵고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택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치는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행정과 함께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다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협치를 누구랑 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 맨 처음에 협치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협치는 민관의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이 협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협업 이야기하면서 부서들 간의 칸막이, 행정 부서들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 민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민관 협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관관, 행정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들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는 이러한 협력이 양날개로 뒷받침되어야지만이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초창기 협치를 이야기할 때는 이 민관 파트너십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아, 협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해라고 지적되는 게 있는데 하나 의원입니다.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 그러면 관이죠. 왜냐하면 의원들 월급을 주민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선출되었어요.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은 관과 민의 가장 중간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협치를 이야기할 때 민관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 의원들도 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걸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협치, 누구와 협치를 해야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협치 사례들을 들어볼까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시민협력 플랫폼 협치회의를 이제 제가 들었는데요.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볼까요? 찻똥, 우리가 찻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복지 플래너, 그다음에 방문 간호사, 마을 사업 전문가,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찻똥이 시작하게 된건 주민의 신청에, 서비스 신청에 대응하는 어떤 민원센터로서의 행정, 동주민센터가 현장지향 공공서비스센터로 좀 변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협치센터로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것이 왜 협치인가 하면요.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복지, 그리고 방문 간호사, 건강, 의료, 그리고 마을 사업 전문가, 자치, 주민, 이런 세 부분. 지금 여기 자치 부분은 마을 사업 전문가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행정 부서를 치면 자치 행정과와 마을 공동체과, 이 마을과 자치가 함께 협력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찻똥을 처음 시작할 때 서울시 자치행정과, 서울시 마을공동체과,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울시 시민건강정책과 이 부분들이 함께 회의를 했어요. 또한 이 행정 내 부서뿐만 아니라 찻똥 추진단이라고 하는 민간 조직이 함께 매주 1회 회의를 하면서 이 찻똥의 문제를 찻똥이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 잘 밀착해서 될수 있도록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의 점검 평가를 함께 했습니다. 강서구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할때 찻똥이 협치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간 파트너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잘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찻똥이 지금 시작된 지 거의 5년 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초기에 그런 정신이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동마다 찻똥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그
동주민센터의 변화로 이제 만들어지긴 했지만 민간이 참여가 초기 설정했던 것만큼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이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다음에서 조금 볼까요? 주민센터가 바뀌었습니다. 차종을 통해서 이 주민센터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뭘 했는가? 행정이 일방적으로 공간을 바꾸지 않았어요. 주민들을 모아서 우리 주민센터가 어떤 식으로 바뀌면 정말 커뮤니티 센터로서 기능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건축을 하시는 공간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듣고 하고 이제 직접 행정이 집행을 한 거죠.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424개 동에서 모든 동이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어떤 동은 행정이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한 동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주민센터 안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네 개의 공간,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이 공간들은 주민센터 안에 그동안에 좀 죽어 있거나 활용도가 낮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하기에 좀 어려운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마을 활력소로 바꾼 곳이에요. 대부분 이제 커피나 그다음에 강의장 이런 것들과 겸할 수 있는 카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제 바뀐 거죠. 이 공간을 만들 때 대표적인 민간 협치가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민센터를 잘 활용하셨던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방으로 회의실로 쓰셨던 공간을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내어놓으신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대장이라 그러죠. 민방위 훈련과 뭐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동대장 사무실로 쓰던 곳을 내어놓거나 행정이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을 좀잘 조절해서 내어놓거나 이렇게 해서 공간들이 활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협업,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율해서 좀 협업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주민분들이 모여서 활력소 추진단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바꾸고 이후에 유지 발전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결정들을 하셔서 진행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지금 2, 30년 심지어는 3, 40년 된 주민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센터들은 곧 이제 건축 연한이 이제 지나서 새로 리모델링, 전체 증개축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이런 마을 활력소 공간이 필수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배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차동을 통해서 만들어 온 민간 협체의 성과들이 앞으로도 계속 계승, 발전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민협력 플랫폼 이야기 하셨죠? 했죠? 시민협력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서울시에서 이 일을 담당할 때 이제 만들어낸 정책 사업인데요. 민간 협업, 협치를 이야기할 때이 파트너십이 잘 되기 위해서는 힘의 기울기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은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고, 그다음에 부서장, 임원, 뭐 단체장이 하라고 하는 데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받고 실행하는 조직이에요. 이 행정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이룬다고 했을 때 제대로 파트너십이 될 수가 없죠.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의 역량이 약한 거죠. 시민은 그냥 다양하게 자기 삶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일정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이한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관심사를 접어두고 함께 나서는 시민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보다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시민협력 플랫폼입니다. 제가 한 예로 도봉구의 시민협력 플랫폼에 대한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시민협력 플랫폼의 목적, 여기 나와 있죠. 행정과 함께 협치를 펼쳐보려 하지만 행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력 예산 정보력들이 취약하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다양해서 이 의견을 취합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해서 이런 시민협력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자 한다. 강서구에도 시민협력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이건 지속적으로 되는 뭐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라 일몰 사업이라고 하죠. 일정한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가 없어지는 예산이 주어지는 건 끝나는 사업인데 아마 이 시민협력 플랫폼에 참여했던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예산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파트너로 그 테이블에 앉는 각 주체들이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최대치로 끌어올릴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야지만이 실제로 파트너십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행정에 비해서 시민의 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은 워낙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모아지기 힘들고 이걸 모으기 위한 노력이 시민협력 플랫폼이든 그렇지 않든 뭐 다양한 형태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그 행정과 시민협력 플랫폼으로 대치되는 시민의 모여있는 힘들이 함께 만나서 우리 지역사회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테이블이 협치회의죠. 제가 사진을 강서구 협치회의 사진들 몇장 따왔는데요. 청장님도 계시네요. 이 청장님과 그다음에 행정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들이 추천하시는 분, 각 자치구마다 협치회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조금씩 틀려요. 근데 대부분 행정에서 추천하고 시민사회가 추천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모여서 협치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저는 아까 시민협력 플랫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흩어져 있는 시민들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협치회의에 참여하는 시민 대표분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각 개인의 입장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속해 있는 단체의 입장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강서구 구민의 입장을 대표해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협치회의 이전에 이 협치회의 자리에서 요번에 다루어야 될 여러 사안들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한 사전 조율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강서구 협치회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많은 곳에서 그런 걸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전에 이제 제가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하기 이전에는 민간에서 일했어요. 그럼 공무원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기 뭐 부서장, 과장, 국장, 그리고 담당 팀장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게 되죠. 그럼 참여하는 민간들은 사전에 먼저 회의를 합니다. 오늘 가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럴 때 역할을 좀 나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말이야, 공무원이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부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될거 아니야? 막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막 제지시킵니다. 에이, 그렇게 너무 뭐 나서지 말고, 저렇게 저런 입장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협치의 파트너십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하나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만 가지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서브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공무원이 들으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주민 여러분들 항상 좀 생각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협치를 해야 할까? 협치가 뭔지도 알겠고,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누구랑 해야 되는지도 알겠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협치를 어떻게 하는 건데, 협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사회 혁신 계획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협치 정책 사업과 함께 진행되다 보니까 협치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해결하는 그것만 협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처음 강의 초반에 이야기했던 협치의 발전 단계에서 이야기했듯이 협치는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정 자체가 협치입니다. 이건 협치 사업이고 이건 협치 사업이 아닌 그런 게 아니라 행정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갖고 실행해내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협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안 사안에서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좀 하면 효과적일까 생각해 보면요. 일단은 각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행정하고 함께하는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하다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걸까? 마지못해 끌려 나온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주민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안 되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시스템 속에 놓여 있는 한 개인 공무원을 보면요. 그 공무원은 이 업무를 자기가 원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어떤 부서에 가서 그 일을,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게 원래 공무원이 본분이지만, 사람마다 관심사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공무원은, 회의를 진행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게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즘 MBTI가 유행이죠. MBTI 할때 여러분들도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성향에 따라서 주어진 업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긴 하지만 자기랑 잘 맞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충분히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 그다음에 공무원은 이 일만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생활에 접어들면 퇴직할 때까지 3, 40년을 하는 거거든요. 3, 40년 승진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활동해 온 것, 자기의 경력을 인정받고 성과를 보상받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협치 사업, 협치 의제로 나온 일들을 풀어내는 이 일이 자기의 승진과 성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공무원들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일단 공무원은 2, 3년 하다가 부서를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시민사회는 내가 이 일에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누가 등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성과물이 나오느냐 보다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져서 보람을 느끼길 바래요. 그리고 이 일들이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걸 일단 인정하자. 충분히 마음속으로 이해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신의 신뢰의 경험으로 바꿔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우리는 3, 40년간 쌓여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이웃으로부터, 와, 행정 원래 그래. 저 사람 원래 그래. 저 부서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불신이 바탕에 쌓여 있어요.
그러고 이 행정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막무가내다, 대표성이 없다, 그리고 자기 집단의 이기주의, 자기 이익만 차린다라고 하는 불신들이 쌓여 있습니다. 불신이 쌓이는 근저에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협치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행정과 함께 만나온 지난 3, 4년의 경험 동안 의미 있는 성과들, 좋았던 일들이 있었죠. 그걸 이 불신을 긍정의 경험으로 바꿔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짧게 핵심 키포인트만 이야기해보면 민관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관을 움직이는 데서 핵심은 단체장 의지입니다. 지금 강서구청장님은 워낙 협치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시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단체장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단체장이 협치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움직이도록 할까? 어떻게 의지를 갖고 관심을 갖고 협치를 펼수 있도록 할까 하는 건 주민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그건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함께 우리 뭐 단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호소 방법을 통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의원의 협력입니다. 부석 한마디를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 제가 지역 공동체 과장이고 옆에 복지정책과 과장이 있으면 같은 급이기 때문에 둘이서 만나서 으쌰으쌰 하자 이렇게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의원이 나서서 복지정책과장 일로 와봐, 지역공동체과장 일로 와봐, 이 문제를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부서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테이블을 만들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의 과제를 해결할 때 의원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건가 하는 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 공감대, 협치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몇 분들만 참여하기 쉽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쉬운데 보다 많은 주민이 이 일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 다양한 공론장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노력을 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강서구청에서도 주요하게 펼치고 있는 그리고 확산되어 가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회 회원 50여 명이 이 동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협치의 주체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시지만 주민은 50인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 주민 2, 3만이 어떻게 보다 많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하는 것이 동행정, 동주민 생활을 만들어가는 협치의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체 조직은 강서구청이라고 하면 강서구 전체를 봤을 때 시민협력 플랫폼과 같은 주체 조직, 그리고 그것이 담겨지는 협치회의 같은 주민 조직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동으로 보면 주민자치회,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이런 주민 주체 조직들이 있어야지만이 대표성을 갖고 행정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 어떤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인내와 끈기입니다. 2016년에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협치를 했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제 겨우 4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매일매일은 굉장히 길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한 두어 달, 세 달, 이 과정은 정말 한숨이 터져 나오지만 실제로 지나놓고 나면 이 시간들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협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훨씬 더 길고요. 그래서 나선형으로 우리 협치는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몇 가지 것들만 조금 항상 염두에 두시면 그래 잘할 수 있어 한번 또 해보는 거야
라는 다짐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구민 여러분들로부터 사전에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강사님과 간단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협치가 대세인 듯합니다. 그래도 협치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협치의 취지는 알겠는데 막상 하려면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서로 너무 사랑하고 서로 뜨지 마사서 함께 살 때도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 아이를 키울 때도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지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가장 친해야 되는 그리고 소통해야 되는 부부라고 하는 파트너도 사안 사안에 따라서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하지 않았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민관의 협치가 너무나 쉽게 잘 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겠네요. 제가 그래서 결혼 저는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군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깔고 시작하면, 이렇게 어려운 건데, 하나가 해결이 됐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협치는 잘 돼야 되는 거, 완벽해야 되는 걸 당연하고 놓고 보면, 하나가 잘안 되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건 잘안 되는 거야.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협치 간소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강의 중에 나는 세금 내고 훌륭한 국민으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런 문제에 내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 귀찮아.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한 동의 주민이 2만에서 보통 3만인데 그 동네의 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하는 주민들 별로 없죠.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선 많이 알아야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듣는 게 있어야지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 그럼 나도 어떻게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치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니면 협치가 필요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정보를 공개한다고 할까? 적극적인 소통을 한다고 해야 할까?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할까?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일단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Q&A 시간까지 서진아 강사님과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이번 교육을 통해 협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또 협치를 하는 데 있어 구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왜 필요한지 등 전반적인 협치의 기본 내용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 강서역치학교 온라인 협치 클래스 1강을 마무리하고 2강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2강은 좀더 심화된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많이들 궁금하시죠? 네, 그럼 잠시 뒤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